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디지털 특비의 공대 선배입니다. 어이구 나는. 네, 오늘은 블루투스 모듈 2편. 블루투스 모듈을 이용해서 스마트폰으로 아두이노를 제어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LED나 아니면 뭐 다른 전자부품들에 그 신호를 줘가지고 LED 불의 밝기를 변화를 한다던가 아니면 뭐 이걸 켜고 끈다던가 하는 걸 할 수 있게 한번 해볼 겁니다. 그래서 뭐 이번에는 조금 코드가 조금 복잡한 게 스마트폰에서 아두이노로 신호를 전송하는데 그게 문자열입니다. 그래서 문자열을 다루는 함수를 한번 배워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블루투스 모듈을 이용해서 스마트폰으로 이 전자부품을 제어하는 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게 저희가 사용할 회로도인데 뭐 지난번에 했었던 그 블루투스 모듈 회로에다가 이 빨간색 LED를 하나 붙인 겁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 LED를 아두이노의 3번 핀에 연결하고 뭐 저항을 이렇게 GND로 뽑아주고 하는 식으로 연결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회로 결선 같은 경우는 요 블루투스 모듈 부분은 이제 그 블루투스 모듈 1편 있죠? 그거를 참고하시면 되고 요 부분만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블루투스 모듈 부분은 다 지금 연결을 해두었고 여러분들 이쪽은 그 예전 블루투스 1편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선 저희가 연결을 할게. 자, 이 빨간색 LED 있죠? 이 빨간색 LED를 짧은 다리가 아래쪽에 오도록 해서 자, 이쪽에 하나 꽂아주시고 반대편은 브레드보드에 마이너스에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이 됐고 자, 이쪽이 짧은 다리, 이쪽이 긴 다리입니다. 자, 그리고 330옴 저항을 LED의 긴 다리 쪽 있죠? 여기 연결을 해주시고 한쪽은 아무데나 꽂아줍니다. 네, 이렇게 됐죠? 그리고 아무 점퍼선이나 상관없습니다. 이 점퍼선을 저항의 왼쪽 다리에 연결을 해주시고 자, 이 반대쪽은 아두이노의 3번 핀에 연결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우선 저희가 오늘 사용할 회로 연결은 끝냈습니다. 그러면 이제 코드를 업로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코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그 유튜브 본문에 올려두었으니까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 바로 업로드를 하고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자, 업로드가 완료되면 자, 이게 스마트폰 화면인데 저희가 지난번에 블루투스 모듈 1편 하면서 그 다운을 받아놨던 어플 있죠? 아두이노 블루투스 컨트롤러 그 어플을 실행을 해주시고 저희가 지난번에 연결을 해뒀죠? 요거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자, 우선 터미널 모드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네, 터미널 모드로 들어왔죠? 그럼 여기 커서를 클릭을 하시고 자, 저희가 자, 1이라고 입력을 해보고 완료 눌러보겠습니다. 그럴 때 이 완료를 눌렀을 때 이 불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잘 보시면 됩니다. 완료 누르면은 네, 불이 켜졌죠? 자, 이번엔 0 누르면 꺼지고 네, 이렇게 되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자, 다시 연결을 하는데 이번엔 스위치 모드 있죠? 이 스위치 모드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스위치 모드가 되어 있는데 지금은 뭐 눌러도 동작이 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이 설정 키를 누르고 자, 여기 뭐 낫셋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에는 1이라고 입력을 하고 자, 완료. 그리고 여기는 0이라고 입력을 하고 완료 이렇게 누르고 자, 그 다음 뒤로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누르면은 켜지고 다시 누르면 꺼지고 네, 이렇게 되죠. 이게 누를 때 1이 입력되고 끄면 0이 입력되고 이래서 이렇습니다. 네, 신기하죠. 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동작이 되는지 한번 코드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코드인데 뭐 앞부분은 뭐 여기는 뭐 블루투스 연결하는 부분이고 저희가 여기는 LED와 연결한 거 그래서 LED핀 3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리고 뭐 스트링 자, 이건 문자열 형태의 변수입니다. 그래서 인풋이라는 변수고 지금 빈 문자열 이렇게 큰 따옴표 두 번을 해둔 겁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시리얼 이거는 저희가 블루투스 했을 때 했었죠. 자, 그리고
자, 어떤 스트링을 출력하는, 저 문자열을 출력하는 getString이랑 한 줄을 저희가 지금 밑에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뭐 입력 변수, 입력 매개 변수로는 스트링 형태의 인풋이 있고 뭐 이런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뭐 셋업에도 저희가 뭐 블루투스 했을 때 했던 거 요거랑 핀 모드, 이건 뭐 쉽죠. LD 핀을 아웃풋 출력으로 설정을 해라 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루프를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함수를 이용해서 어떤 인풋 문자열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요게 이제 스마트폰으로부터 문자열을 가져오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래서 자, 이거는 뭐요 시리얼 점뭐 리드 스트링을 해도 되는데, 그 경우에는 뭐 대기 시간을 뭐 1초 이렇게 기다려야 되고 막 하기 때문에 약간 불편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로 대처를 했고, 요거는 조금 더잘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밑에 요거는 좀 함수 설명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getString 요 함수를 보면은, 자, 스트링하고, 자, input string을 지금 빈 문자열로 함수 내부 변수로, 이제 문자열 변수로 이렇게 해둔 겁니다. 그리고 while, Bluetooth가 available. 자, 이거는 블루투스 모듈이 뭔가 문자열을 입력받으면 참이라 그랬죠? 그래서 참인 동안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블루투스 통신에 데이터가 입력이 되면 요 밑으로 넘어오겠죠? 그래서 자, 3ms를 기다려줍니다. 자,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수신이 어느 정도 잘 이루어지게 약간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자, 여기도 나왔죠? Bluetooth available. 자, 수신된 데이터가 있으면 그 수신된 데이터를 읽어서 C라는 문자로 저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C라는 문자를 input string에 붙여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번 보시면은, 자, 이게 주석으로 적어두겠습니다. 자, 만약에 스마트폰에서 1이라고 입력하면, 이 블루투스 어베이러블이 참이죠. 어베이러블이 참이 되죠. 참이 되니까 여기가 실행이 되고, 그래서 3ms 기다렸다가 다시 얘가 참이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후에 빈 문자열 input string에 얘를 붙여주는 겁니다. 1을 붙여줌. 자, 그러면 여기 input string이 이제 문자열 1이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거고, 자, 그리고 자, 요 과정이 끝나면은, 자, if하고 input string의 length, 자, 이것은 뭐 input string의 길이를 출력하는 그런 함수이고, 자, 그래서 자, 여기 길이가 0이면, 그러니까 여기 빈 문자의 상태면은 요 입력된 인풋을 그대로 다시 출력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걸 왜 그랬냐 하면은, 저희가 매번 입력을 하는 게 아니라 한번 입력하고 그 입력이 좀 유지가 되길 좀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뒀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입력 안 하면은 자, 이 입력된 거를 그대로 다시 해준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면, 자, 이렇게 if else 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줄만 쓸 거면 이렇게 뭐 따로 중괄호를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return. 자, 그래서 자, 이 그 입력받은 문자가 있다면, 그래서 데이터를 입력받았다면 얘가 이제 참 얘로 이제 넘어오게 돼서, 자, return하고 input string, 자, 얘를 밖으로 빼주는 겁니다. 이 1이라는 문자열을. 그래서 자, input은 만약에 1을 입력하면은 얘가 이제 문자열 1이 되겠죠? 그리고 디지털 라이트하고 LED 핀에다가 input점하고 toInt 이렇게 해뒀습니다. 자, 이건 뭔가 하면은 그 문자열 1을 숫자 1로 바꿔주는 겁니다. 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숫자 1이 됐으니까, 자, 불이 들어오겠죠? 1을 입력하면. 그리고 1을 입력한 상태에서 계속 얘가 체크를 하는데, 여기 1, 자, 문자열 1이 들어갔고 입력을 안 했으니까 다시 1이 유지가 되고, 1이 유지가 되고 하다가 0을 입력했다 그러면은 여기서 문자열 길이가 0이 아니니까 이번엔 0이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0을 다시 얘로 숫자로 바꿔주면은 디지털 라이트 LED 핀은 0 이렇게 되니까
불이 꺼지게 되고 하는 식으로 이제 동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실습 하나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실습도 꽤 재밌는 겁니다. 그래서 뭐 따로 달라진 거는 많이 없습니다. 많이 없고. 자, 이것도 업로드를 해보고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네, 업로드가 완료되면 우선 또 다시 저 블루투스를 연결을 해주고, 자, 그러면 터미널 모드로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연결이 잘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저희가 이번엔 자, 숫자를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32라고 입력을 한 다음에 완료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이 LED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2라고 누르면 이렇게 됐죠? 자, 이건 128 해보고 완료 눌러보겠습니다. 완료 누르면 어우, 불이 더 밝아졌습니다. 자, 255라고 입력하고 완료 누르면은 네, 불이 더 밝아졌죠. 자, 이번엔 10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10 입력하고 완료 누르면은 네, 상당히 어두워졌죠. 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좀 아날로그로 조절을 할 수 있게 해보는 겁니다. 이번 실습에선. 자, 그래서 우선 D로 눌러주시고, 자, 다른 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연결을 해보고, 이번엔 디머 모드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디머 모드 연결됐죠? 자, 요 바를 이렇게 움직이면, 네, 불이, 밝기가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저 블루투스를 이제 직렬로 막 데이터를 보내기 때문에 너무 빨리 움직이게 되면은 불이 이상하게 변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천천히 변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터미널 모드를 사용을 해도 되고요. 자, 그럼 이것도 코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드는 아까와 똑같습니다. 코드는 아까 거의가 아니라 완전히 다 똑같은데 여기만 아날로그 라이트로 바꿔주고 저희가 입력을 세 글자로 했었죠. 뭐 이렇게. 자, 그래서 세 글자로 입력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주석을 달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자, 만약에 스마트폰에서 128을 입력했다라고 하면은, 자, 1을 하고, 자, 다음 2. 블루투스 어베이러블 지금 참이죠? 참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얘를 이제 이 안으로 들어와서, 자, 블루투스.read 해줬죠? 그럼 처음에 C가, 자, 한 글자만 가져오는 겁니다. 저 read라는 함수는. 그래서 C가 지금은 1이 된 겁니다. 제일 앞글자를 가져왔기 때문에 지금 1이고. 자, 그래서 1이 됐고. 자, 그 다음에 input string은 얘는 지금 이제 1이 됐습니다. 1이라는 문자를 더해줬기 때문에. 자, 근데 그 이후에도 보시면은 available이 참이죠. 왜냐하면 128에서 28이 나왔으니까 1은 지금 저희가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C가 2가 되고, 그 다음 input string은 112가 됩니다. 자, 여기도 이렇게 해놓고. 자, 그 다음에도 보면은 아직 available이 참이죠. 이번엔 102까지 했으니까 8이 남았으니까. 자, 8 C 해주고, 자, 128을 이렇게 붙여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자, 이 블루투스 어베이러블이 거짓이 되죠. 왜냐하면 이제 받은 문자들이 없으니까 거짓이 됐으니까 10에서 인풋 스트링을 출력을 해줍니다. 함수 밖으로 출력. 자,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getString이 될 때 128을 입력을 해주면은, 자, 얘가 이제 128이라는 문자열이 되고, 얘를, 자, 128이라는 문자열을 128이라는 숫자로 바꿔줘서 아날로그 라이트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뀐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어렵기는 한데, 여러분들 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함수를 거의 그대로 다른 프로젝트에 이용을 하셔도 되고, 이해를 하시는 게 가장 좋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 블루투스 모드를 이용해서 스마트폰으로 이 전자부품을 제어하는 것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블루투스 모드를 이용해서 스마트폰으로 아두이노를 제어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번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